자, 1번 가이아입니다. 1번 가이아. 엄마 예쁘죠? 사이즈 이 정도 됩니다. 꽤 크죠? 20cm 넘어가겠죠? 제 손이 끝에서 끝이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다 22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 손이. 얘가 지금 그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자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른쪽 것만 번호 표시를 해놨네요. 오른쪽이 좀 더 커서 그런가 봐요. 오른쪽 거 가이아 1번 만원에 드린답니다. 자, 그리고 2번, 3번, 4번은 프랭크 뭉크. 예쁘죠? 프랭크 뭉크. 정말 뭐 이 정도면은 물도 예쁘게 들고 예쁘죠? 크기도 이 정도. 20cm 이상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자구가 나와 있네요. 엄마하고 똑같이 닮았다. 그죠? 이렇게 보면. 색을 한번 보십시오. 모주랑 똑같죠? 2번, 3번.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4번이 있네요. 각각 만원씩입니다. 프랭크뭉크 만원씩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솜니엄 보여드릴게요. 소리 들리시죠? 하우스 이제 문이 하나 둘 열리는 소리입니다. 이 녀석은 솜니엄입니다. 솜니엄. 모주는 20c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고요. 이게 자구가 나와 있습니다. 얘가 5번. 이 녀석이 6번. 이 녀석이 7번입니다. 요 솜니엄 자구는 그닥 크지 않습니다. 요 정도 됩니다. 한 4cm, 예, 한 4, 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솜니엄 자구는 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요 녀석. 루키라는 품종입니다. 루키. 저도 처음 보는 품종이네요. 루키라는 품종이고, 엄마가 요 정도 한 15cm 정도 되는 모주 사이즈고요. 세 개 있네요. 8번, 9번, 10번. 제가 지금 얘가 거꾸로 되어 있어서, 8번, 이쪽에 9번, 지금 번호가 살짝 안 보이는 게 10번입니다. 제가 지금 최대한 지금 팔을 뻗어서 지금 찍고 있는데, 조금 힘드네요. 아이고. 저렇게 멀리 있어요, 저렇게. 저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제가 찍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8번, 9번, 10번, 루키. 각각 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탈론. 탈론 모주 얼굴 이렇게 생겼고요. 자구는 이쪽에 이렇게 11번, 12번 이렇게 두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만원씩에 드리고 있고요. 아, 네, 맞습니다. 만원. 그 다음에 허니핑크. 제가 요 녀석을 착각을 했네요. 허니핑크. 여기는 자구가 3개 있고요. 허니핑크 여기에 13번, 14번 동시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5번 있습니다. 모주는 이름답게 핑크핑크하게 한 15cm 정도 사이즈 모주가 나오네요. 요 녀석이 5,000원입니다. 네, 5,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표시를 꽂아놔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은 마티니. 마티니 여기 있네요. 마티니 자구는 두 개. 엄마 얼굴. 엄마는 이렇게 생겼고요. 16번 번호표가 뒤에 붙어서 안 보이네요. 자, 이게 16번. 예쁘다, 그죠? 이렇게 보면 참 피는 못 속인다고.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자, 이렇게 17번 각각 만원씩에 드릴게요. 자, 이 자구 영상은 모주를 보고 100% 모주 얼굴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품을 살 수가 없다. 가품을 살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죠. 다음은 타미. 아우,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다음은 타미리스입니다. 타미리스. 모주 사이즈는 한 17에서 19 정도 될 것 같네요. 굉장히 큰죠? 여기 자구. 18번. 18번은 지금 자구인데 안쪽에서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성장샘이 없어졌거든요. 지금 자구가. 그런 걸로 봐서는 여기서 이제 자구가 자구를 많이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18번입니다. 18번은 좀 잘 판단하시고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젯 없습니다. 성장점. 그 다음에 19번 이렇게 있습니다. 타미리스 자구 만원이고요. 다음은 원종 바손. 원종 바손. 자, 엄마 모주 이 정도 20cm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가 자구인가? 자구라고 이게 달려있는데 너무 크다. 엄청 커요. 제 주먹보다는 작죠. 제 주먹이 작은 주먹이 아니니까. 애기들 주먹, 초등학생 주먹 정도 사이즈 되네요. 20번 온종 바손 한 개 있고요. 2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이아. 가이아 얼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또 이제 물이 이제 한참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가이아 자구는 두 개. 21번. 21번. 22번.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만 원씩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솜니엄. 솜니엄. 두 개. 모주 얼굴. 이 정도. 20cm가 조금 안 될 사이즈. 그 다음에 자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저쪽 밑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사이즈도 좋고 괜찮습니다. 23번. 그 다음에 24번. 얘도 만원.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엘파소 드림. 저도 이거 이제 어제 자구 영상 찍으려고 번호표 붙이다가 이를 봤는데 처음 봤어요. 저도 이거 엘파소 드림. 요 딸기네 다육 나름 이름 있는 다육이 농장인데 거기서 나왔네요. 왜 못 봤을까 저는. 25번 모주. 네, 모주 20cm. 모주 20cm 되고요. 자구 요 정도. 탁구공 보다 큽니다. 골프공보다 좀 더 큰 것 같아요. 26번 엘파소 드림. 엘파소 드림 2만원이네요. 아, 얘가 좀 그치 이름이 있는 애였어. 엘파소 드림은 2만원에 드리고 모주를 보니까 엽성이 이렇게 좋아요. 이 정도 됩니다. 제 손가락이죠. 그죠? 예쁩니다. 엘파소 드림 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왜 번호가 이렇게 휴다 얘기다. 유럽 도감 마리아랍니다. 유럽 도감 마리아. 이 녀석 엄마는 한 17cm 18cm 정도 되고요. 자구가 3개 있습니다. 3개. 27번. 근데 자구가 이게 잠깐만 손을 좀 바꿔.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아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10cm는 충분히 나올 것 같네요. 27번, 28번, 29번. 자구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사파이어. 네. 사파이어 맞나? 맞네요. 블루 사파이어네요. 블루 사파이어. 크기 성인 남성 손바닥. 자구는 여기 30번. 그리고 이쪽으로 좀 돌아갈게요. 여기 31번 블루 사파이어. 각각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 핑크. 녀석이 골드 핑크. 모주는 성인 남성보다 크네요. 손바닥보다. 자구는 두 개 있습니다. 32번.
왜 골드핑크인지 알겠다. 얘를 요렇게 보니까. 그죠? 약간 아랫부분은 약간 노랑노랑하고 윗부분은 핑크핑크. 그래서 골드핑크인가 봐요. 32번, 33번. 요렇게 골드핑크는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만원입니다. 자, 저쪽으로 이제 앞쪽으로도 이용할게요. 자, 다음은 34번 불꽃입니다. 얘가 지금 모주가 이렇게 된데요. 지난번 요 불꽃 모주 사이즈 하나 제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유튜브로.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모주 달라고. 그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매니아 분들이 키우던 걸 제가 판매를 했었는데,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요 불꽃은 이게 자구를 달고 있네요. 자구가, 이거는 진짜 자구답아. 자구답다. 정말 작습니다. 줄기는 확실히 삐져나왔고요. 이 정도 되니까 한 3, 4cm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을 착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만 원. 네. 이거는 만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엘파소 드림이 하나 더 있네요. 엘파소 드림이 하나 더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엘파소 드림. 여기 지금 또 보여드렸는데 두 개 있네요. 35번, 36번. 각각 2만원입니다. 엘파소 드림. 각각 2만원이고요.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지금 보는 품종은 몰게인입니다. 몰게인. 모주 사이즈 20cm가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고요. 자구는 두 개를, 아이고, 잠시만요. 제 손바닥이 좀 보이겠는데. 잠시 반대편에 있어서 요게 보이시나요? 요게, 아, 찍기가 너무 힘들다. 37번. 네. 요게 38번.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 좀 둘 다 이 정도 되고요. 각각 얘는 몰게인 자구는 각각 5,000원이네요. 5,000원. 두 개 하면은 만 원이네요. 가격 착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카메라를 뒤집었다가 돌렸다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요 녀석은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피델리오. 모주는 한 15, 16cm 정도 나오고요. 자구는 여기 39번, 40번. 피델리오. 가격은 5,000원이네요. 왜 이렇게 싸게 책정했을까요? 작아서 그런가 봐요. 뭐, 작지도 않은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 자구가 딱 이 정도 자구 사이즈인데. 하여튼, 5,000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틸다. 마틸다 41번 한 개 있습니다. 여기 모주 얼굴. 여기에 자구. 41번 마틸다. 만 원에 드립니다. 다음. 베르단디. 베르단디 예쁘네요. 이렇게 세 개 있고요. 42번 이쪽에 43, 44. 어우, 팔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르단디 만 원에 드립니다. 제가 왜 팔이 아픈지 아시겠죠? 저쪽 안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얼굴을 찍으려다 니까 너무 힘드네요. 베르단디 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 블루 아이번. 블루 아이번. 블루 드래곤하고 다른 품종이에요. 얘는 블루 아이번. 어, 블루 드래곤이 바로 위에 있네. 얘가 블루 드래곤. 얘가 블루 아이번. 다른 품종입니다. 초창기에 이 블루 아이번 들어왔을 때 블루 드래곤으로 속여서 많이 팔아먹더라고요. 이거 잘 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블루 아이번 한 개 있어요. 딱 한 개.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 원. 예쁘죠? 블루 아이번하고 블루 드래곤 같이 보여드릴까요? 나오려나? 아, 나오네. 제가 블루 드래곤, 얘가 블루 아이번. 입장이 블루 아이번이 좀 더 작고 좀 더 촘촘합니다. 좀 틀려요. 딱 대놓고 보면 틀립니다.
자, 다음. 콜리. 콜리. 두 개 했습니다. 모주 얼굴. 그 다음에 46번. 47번. 자구가 지금 또 수량은 좀 더 있는데 두 개만 의뢰를 하셨네요. 각각 만원. 46, 47. 그 다음에 랑콤. 랑콤 뷰티. 여기 있고요. 모주 사이즈 요 정도. 자구는 한 개. 48번. 아우 예쁘다. 만원. 다음 베르베르. 베르베르도 이름이 좀 있는 애죠. 엄마가 지금 모주가 지금 양옆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다 보니까 요렇게 찌그러졌어요. 요렇게는 또 멀쩡한데 요렇게는 찌그러졌죠. 그죠? 자구를 빨리 적출을 해줘야 합니다. 49번, 50번 적지 않은 사이즈. 제법 큽니다. 이 정도니까. 그죠? 각각 2만원. 베르베르가 2만원이면 언능 사셔야 합니다. 찍었고요. 자, 이제 다음 분 걸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에 좀 고급 품종이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구매하십시오. 이클립스 사이즈 어른 손바닥. 그죠? 51번. 화분을 좀 돌릴게요. 돌아가려나? 우와! 자, 51번 이클립스. 그 다음에 혀이 또 반대로 돌려야 되네. 여기에 52번 이칼립스. 가격 2만원. 이거 제가 올 초에 작년 연말에 4만원씩인가 판매했었어요. 자구 지금 2만원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 몰개인. 와, 색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색깔 미쳤다. 너무 예쁘다. 색깔 어떻게 이렇게 물들었을까요. 원종 몰개인 1개. 여기 53번. 요정도 사이즈입니다. 아, 좀 더 있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좀 작아요. 얘가 원체 커서 그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가 너무 커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이 작아 보이는 거지. 원종물개인. 와, 이거 만원에 내놔. 만원이랍니다. 자, 다음 인디안 바손. 인디안 바손도 지금 굉장히 큰 대품. 물도 잘 들었고요. 54번, 55번, 56번, 3개. 네. 이렇게 가격은 각각 만원. 우와. 근데 자구가 아직까지도 지금 3개 빼고도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정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니까 모주 얼굴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또 품종 좀 좋은 애들은 이렇게 자구를, 순수 자구를 받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 거죠. 다음 클로비스. 클로비스 얘도 지금 사이즈 이 정도 엄청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7번, 58번, 59번 각각 2만원. 클로비스도 굉장히 지금 물이 지금 잘 들어있네요. 예뻐요. 그 다음에 1세대 도감마리아. 아, 얘는 엄마가 예전에 한번 아팠었는데 그 아프고 난 이후로 얼굴이 많이 망가졌다. 진짜 멋있는 애였는데. 1세대 도감마리아 엄마. 그 다음에 애기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죠? 1세대 도감마리아 2만원. 60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아델. 아델 엄마 이 정도 사이즈. 제 손보다 훨씬 커요. 대품입니다. 대품 아델. 뭐 여기에 61번, 여기에 62번 아델. 두 개입니다. 두 개 각각 만원. 자, 보셨죠? 자, 이제 페라페로 보여드릴게요. 페라페로. 페라페로. 얘가 페라페로입니다. 예쁘죠?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시죠. 모주 엄청 큰 대품이고요. 자구가 여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 제법 큽니다. 그죠? 63번 페라페로. 가격이 2만원입니다. 2만원. 네, 2만원 맞습니다. 모주를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동할게요. 자, 여기는 체르니. 도감 체르니입니다. 도감 체르니고, 두 개 있네요, 두 개. 64번, 65번. 가격은 2만원입니다. 어우, 도감 체르니 이걸 2만원이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사이즈가 이게 엄마가 너무 커서 애기가 작아 보이는데 애기 안 작아요. 큽니다. 지금 요 정도 되는 거 제가 요거보다 좀 더 크죠? 이제 플랫폼에 심어져 있는 애들. 거의 12만원, 싸게는 한 10만원 이 정도에 판매를 했었어요. 네. 그 얘네들이 지금 2만원이면, 아, 참. 핑크 다이아. 세 개 있습니다. 핑크 다이아. 엄마 얼굴. 너무 예쁘죠? 66번, 67번, 68번. 이렇게 엄마랑 같이 보여줄게요. 색깔이, 야, 너무 예쁘다. 그죠? 지금 다육이들이 물이 한참 들어서 예쁠 때지만, 아, 얘는 예뻐도 너무 예쁘다. 색깔이. 그러면, 블랙펄을 찾아야 되는데. 블랙펄인가? 얘는 다이안인데. 아, 아닌데. 자, 이번에는 블랙펄입니다. 블랙펄. 영상이 중간중간 자꾸 끊길 거예요. 끊겼다 이어가고 이어가고 이럴 거예요. 아마 그게 제가 그때그때마다 물을 좀 먹는 타이밍입니다. 블랙펄 3개 있네요. 야, 자구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크기 굉장히 큽니다. 69번, 70번. 돌릴게요. 으쌰. 71번. 저 뒤에 더 있었구나. 근데 저 뒤에 건 좀 작다. 이렇게 3개 있습니다. 3개. 3개 있는데 각각 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안. 아, 다이안은 끄집어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으쌰. 아, 여기가 좋겠다. 자, 햇볕이 쫙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겠다. 다이안 자구는 4개 있습니다. 4개. 엄마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 적지 않은 사이즈죠.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은. 72번. 73번, 74번, 75번. 자,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다이아는 가격이 좀 있어요. 2만원입니다. 2만원. 얘는 모주도 가격이 좀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가격 2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왔습니다. 얘는 원종해보니 슈퍼클론. 얘를 크기는 한 30cm 정도 될 것 같네요. 엄청 큰 대품이고요. 얘는 자구가 지금 꽃대를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너 지금 꽃대를 달았니? 자구가 이렇게 꽃대를 달고 있습니다. 크기 이 정도. 자구가 엄청 커요. 예, 초등학생 주먹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6번. 그다음에 77번도 마찬가지. 얘도 꽃을 달았네. 희한하네요. 각각 만원씩입니다. 온종해보니 슈퍼클론 각각 만원씩에 드리고요. 프랭크 뭉크 또 나왔네요. 예쁘죠? 이게 제가 저희 집 품종이네요. 얘는 그냥 엄청 시뻘개져요. 그냥 불난가처럼 시뻘개집니다.
프랭크 뭉크 한 개 78번 만원. 품종은 굉장히 우수 품종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 농장에 거진 다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전부 다 이 정도 사이즈로 엄청 크죠. 한 엄마가 한 30cm 가까이 나가잖아요. 이런 걸로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몽상 이게 있네요. 몽상 얘도 예전에는 많이 나오던 것 같았었는데 요 근래에 안 보이더라고요. 몽상 엄마 굉장히 커요. 그죠? 이거는 79번, 80번 각각 만원. 네, 몽상 79, 80 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81번 칸타타 얘도 아이고씨 얼마 발 뒤꿈치를 얼마나 들어야 돼 같이 발을. 얘도 한 30cm 됩니다. 자 여기에 애기 81번 82번 돌릴 수가 없네 자구 때문에. 83번 84번 예쁘죠. 얘도 엄청 대형종입니다. 지금 성장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대형종이고요. 칸타타 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다 오늘 지금 만원에 나오고 있는데 아 진짜 제가 찍으면서도 얘는 만원 2만원짜리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찍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얘는 페라페로 같은데. 아, 보자. 아 맞네 역시 페라페로. 페라페로 85번 자구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 정도니까 10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엄마 얼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페라페로 얘는 2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탈리나 얘도 엄청난 대품입니다. 30cm 정도 되는 대품이고요. 여기에 있는데 자구가 얘도 자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86번 87번 그다음에 이쪽에 88번 여기에 89번 각각 2만원. 카탈리나도 꽤 좋은 품종이죠. 이렇게 엄청 예쁩니다. 자 카탈리나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의 히든인데 이 녀석이 미국 도감마리아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되지? 지금 얘가 크기가 와, 이 정도 엄청 큰 대품입니다. 한 40cm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0cm 화분에 꽉 차 있잖아요. 이 화분이 40cm짜리거든요. 근데 너무 덜렁덜렁거리는데 불안한데 너무 무거운 걸 올리셨나?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얘를 제가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편하네. 되게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일 겁니다. 제가 엄청 멀리서 찍고 있으니까 얘를 한번 샘플로 옆에 놔볼까? 이 정도 되는 마디바거든요 크기가. 얘를 옆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대충 가늠 가시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자, 야, 진짜 엄청나게 컸다. 어쩌려고 이렇게 컸니? 얘가 몇 번이지? 90번. 아우씨 돌아가지도 않네. 90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주먹. 애기들 초등학생 주먹. 90번 안 작습니다. 그다음에 우와 코도 너무 크다. 90번 얘가 90번 아 91번 죄송합니다. 얘가 92번 3개 있습니다. 3개 요 자구들 저도 요 도감마리아 미국 도감마리아 품종 똑같은 품종이 있거든요. 저쪽에 저는 5만원씩에 팔았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3만원씩 내놓으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 하, 미국 도감말 얘를 어떻게 3만 원이야. 말도 안 되죠. 아우, 아깝다. 이따 또 다음 거. 코리. 코리. 아유, 코리야 어디니? 너니? 응, 이게 다 코리. 코리. 응, 맞구나. 코리. 얘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코리가 이 정도 사이즈예요. 20cm가 훌쩍 넘죠? 엽성 보십시오, 엽성. 이 정도. 어른 엄지가 두 개. 그죠? 근데 자구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 저기 94번 보이죠? 만원인데 만원. 아, 요 녀석 얼굴이 잘 안 보였어. 또 이대로 나가면 사람들이 뭐해, 안 예쁘잖아 하실 것 같은데, 매니아들이. 이야, 나 아, 됐다. 94번 코리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안이 여기 또 나오네요. 다이안 엄마 예쁘죠? 95번 아래꺼 아래꺼 위에꺼 아니고요 아래꺼 95번 다이안. 그 다음에 96번 다이안 모주 예술입니다. 예술. 그 다음에 아델. 아델 엄마 하, 잘 키우셨어. 97번 만원. 다이아는 2만원. 아델은 만원. 그 다음에 흑운. 지난번에 1탄 영상에서 없어서 못 팔았던 흑운 드디어 나옵니다. 빨리 선점하셔야 되지. 마지막이거든요, 얘가. 아, 마지막이. 오늘 영상 마지막 품종입니다. 다른데 또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모주, 이 정도 20cm, 흑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으아, 못 돌리겠다. 화분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니, 조금만 틈을 좀 남기시지. 어쩌자고 이렇게 야무지게 붙이셨대. 으아, 이렇게 안 되겠다. 자, 98번. 99번. 야, 100번. 그 다음에, 여기 번호표 안 붙은 거, 요거, 요거. 101번. 여기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은. 흑은.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매력 있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품종입니다. 요렇게 후근까지 후근 만원이에요. 4개 1개 만원씩 4개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이게 좀 약간 고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편집을 좀 해봐야 알겠는데 조금 중간중간에 끊기고 좀 어설프게 이어나가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막, 큰일 났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병원 가서 주사도 맞았어요, 사실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고요. 날씨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요. 키핑장이나 혹은 집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 중에 그, 다육이를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셨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안쪽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 괜찮은데, 가장자리, 양 사이드 끝부분에 바닥이 있는 애들은 영하 한 막 10도 이하로 막 내려가면 위쪽으로 조금 올리시는 게 좋아요. 가장자리는 좀 위험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할게요. 루시다육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